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희와 혁이의 줄 서는 식당. 네. 승희, 혁이. 호흡이 잘 맞네, 둘이. 오늘 여기 어디죠? 여기는 이제 네. 마곡입니다. 마곡이 요즘 마곡! 마곡 이제. 마곡, 오. 마곡이에요, 신도시죠, 여기. 그쵸. 사실 여기 맛집보다는 오피스가 많아서.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오피스 아니면 주거지요. 그러거든요. 동네가 깨끗해도 좋아. 그쵸. 맞아. 그래서 친혼부부들도 많이 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어. 줄을 대충 셀 수도 있거든요. 아, 빨리 끝내고 가야겠네.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저기 앞에, 저 앞에. 저 뭐야? 어휴, 저기야? 야, 뭐야? 뭐야? 왜? 아, 표정이 진짜 네? 찐이신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 왜 여기만 사람이 많아요? 우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옹기종기 보여 계시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야. 여기만? 입을 수가 있어, 와. 완전 왜 이래? 목적이 뭐다? 저거 먹으러 오는 거죠. 소문이 많이 났다. 저거 딱 네. 하나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짓말 아니라요. 주변을 둘러봐도 저기밖에 없어요. 오늘 뭐 팬사인회 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많이 주수인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혹시 숙이 작성하는 게 있나요?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이미 넘어왔고. 네. 저 빨리 써야 되거든요. 혹시 지금 앞에 몇 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 예상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두 시간이요? 아, 빨리 끝내고 가야겠네. 오늘 자꾸 빨로 왔습니다. 칼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마음이 가벼웠죠. 네. 일단 나가시죠. 네. 나가게 하시네. 두 시간? 두 시간? 와. 와, 이거. 와. 우와. 진짜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줄 너무 길다. 14팀? 이거 어떻게 써? 여기 이 동네 왜 여기만 다 오실 거야? 끝이 없네. 줄이 끝이 없어. 와, 이 정도면은 뭐. 아, 근데 소갈비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죠. 풋불한 외 끝. 진정한 승부가 여기 있다 이거죠. 왜냐면 우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아, 저렴하구나. 우와. 우와. 아, 도톰하다. 가성비 대박이에요, 대박 우와. 진짜. 우와, 50분인데도 아직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야, 연탄으로 하나 보다. 와, 이거 와. 무슨 기계로 하나 보네. 그게 뭐지? 점점 온도가 낮아진 표시가 나는데. 저 시간초 아닐까요? 시간초? 시간이네. 1, 2, 3. 정확하네. 4. 맞네.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저 시간이 아유. 다 되면은 꺼내는 거구나. 300. 수술 피우는 그거더라고요. 아. 와. 이쁘다. 오! 이게 뭐야? 이쁘다. 오! 우와. 한번 시키네. 혹시 저기 안 바쁘시면 하나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 혹시 가져갈 때 왜 저기다가 살짝 담궈요? 그러면 그걸 딩에 넣을 때 네. 좀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아, 그래요? 와, 저런 디테일이 또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숯도 좋다. 1시간 10분인데도 아직 근처까지 못 갔네. 아, 그래도 문화 구경은 하네, 그래도. 아유, 저 안에 또 있다. 아유. 어,
저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살짝 앉아도 될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추울 때는 저것만 해도 그냥 황송하지. 그렇긴 하죠. 아유, 아유 좋다. 여기는 그래도 좀 따뜻하네. 뭐랄까, 왜 따뜻하지? 아, 이게 그거잖아. 이글루 효과. 아, 맞아, 맞아. 아, 펭귄이 모여있을 때 좀 따뜻한 거. 맞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또 있죠. 뻥 뚫려 있는데 무슨 이글루예요. 아, 네, 접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만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좋다. 두 시간 만에 기다림. 힘들 것 같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추워.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생각이 약간 좀. 네. 오, 두 시간. 오늘 음식 중에서 가장 줄 많이 섰습니다. 아. 네. 네, 매장 들어와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독특하다. 그 응팔의 그, 알죠? 딱 그 느낌의. 대문부터 해가지고. 되게 아늑한 네. 느낌을 준다고 해요. 대문이 부잣집 대문. 아~ 약간 선술집 같은 느낌도 있고. 족잡아, 어머. 낭만 있습니다, 저기. 아. 저 드릴까요? 어머. 저거 쓰신 적 있어요? 우리 집 썼으면. 우리 집도 썼어요. 괴정신. 아, 여기 일단 생활비 2인분을 먹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금액이 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하루 조금 이건 어나더 원. 금액이 말이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얼마길래 그래? 저희 설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못 이긴다. 그냥 가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봤지? 뭘 더 봐, 이거 봤어, 봤어. 아니, 보여줘, 아버지. 그래, 자, 6만 원 정도 하죠. 그쵸, 그쵸. 한 5, 6만 원. 어. 비싼 부위는 7만 원까지도 하죠. 촛불이니까. 그쵸, 그쵸. 금액대 물어보고, 그거 얼마예요? 100g 하면 5만 원. 그치. 어떻게 이 건데? 어떻게 이 건데? 여기는 생갈비살이 무려 100g이 18,900원입니다. 꽤 좋은데, 이 정도? 50만 원. 끝났습니다. 왜 가격이 저게 나올 수가 있나? 좋아요. 그러면 주문하시죠. 네, 혹시 저 뭐야? 이거 생정 판매니까 이거 하나 미리 시켜놓고. 이거 혹시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아, 그 생갈비살 2인분. 생갈비. 이름 주세요. 생고기는 진짜 고기가 맛없으면 이게 깔끝이죠 그냥. 그럼요. 그러고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 냄새 나서. 맞아. 그래, 맞아. 내가 특이한 게 네. 한우 2 플러스 짝갈비살인데 가로치고 안창살, 살치살, 늑간살이 같이 있나 봐. 아니, 다 붙어있는 건가? 네. 사장님, 이게 안창살, 살치살, 늑간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와~ 좋게. 아, 좋게. 아~ 아, 찰씨 미쳤어. 한우 촛불이고요. 엄머 라인. 엄머 라인. 어? 뭐야? 촛불 라인이네. 어? 촛불 라인이라고. 9위는 최상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설명 들었었어요. 이 한우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 1등급 플러스와 1등급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근내지방 그러니까 이제 마블링에 따라서 이 넘버원부터 나인까지 있는데 이 높을수록 더 맛있고 하거든요. 여기는 한우 1등급 넘버나인이다. 끝이네요. 제일 좋은 거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만큼 최상급 고기가 없다 이거죠. 그거를 18,900원에 먹는다고? 말이 안 돼. 야야. 나 저거. 나도 이거. 나도 나 3번. 나도 1등. 나 이거 어, 역대급인데요. 아 이거. 네. 궁금한 게 이거 네. 엄청 싸잖아요. 네. 어떻게 때우시는 거예요? 짝갈비를 직접 저희가 정형해서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공급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아니 금액대가 톱볼이면 네. 엄청 힘들. 가격대가 합리적이에요. 네. 와! 와! 아유, 엄청 좋다. 연기 나는 거 봐. 오! 와!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마블링 좀 보세요, 마블링. 아. 아. 쌀밥 진짜. 진짜 합리적이다.
근데 나갔다도 줄 서겠다. 이 가격이. 저 줄 쓰겠다 진짜.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순서가? 순서는 비둘기 저은 거 드시는 게 맛있어요. 네네. 안창. 안창부터 해서 기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안창부터 먹어야지. 일단 안창부터 올릴게요. 집게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지글지글. 어머. 이 정도면은 그냥 드시는 편이시죠? 저 지금 바로 먹어요. 녹차는 이 정도만. 살짝 핏기가 없어질 정도만. 저도 한번 그냥 얇게 먹어보려고. 근데 이거는 넘버 9이라 나도 이렇게 먹고 싶네요. 숯불에다가 넘버 9. 아! 그럼요. 아, 잘하셨다. 저런 거 진짜 결결이 느껴져. 아, 지게 맥힌다. 아유. 어떻게 한 입 먹은 적이? 근데 진짜 맛있는 고기 먹으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 시간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좋다. 없어졌어. 너무 맛있네. 아, 또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걸? 네. 나는 지금 참고 있어. 삼키는 거 참고 하거든요. 아니 그나마 여기가 기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되게 부드럽네. 와. 살치살은 녹죠. 고추냉이를도 한번. 내가 먹은 것 중에 역대급 살치. 진심으로. 아. 와 진짜 전혀 안 느끼하는 게 육즙이네.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라 다 육즙이야. 음식에 감동이 있어 지금. 감동인가요? 야, 겨 오픈하네요. 너무 맛있으니까 식당에서 오픈되더라고. 아, 너무 좋겠다. 지금 느꼈어요? 불맛이 제일 많이 느껴진 거? 맞아. 난 그래서 아, 왜 소주 쓰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깔끔하게 딱 우리가 아는 맛을 제대로 살려준 느낌. 야, 근데 오늘 서울 3대 갈비집이라 그런지 세다 다. 진짜 세다. 우와. 와, 오늘 진짜 세네. 우와. 밥이랑 먹는다고 그냥 올려, 초밥처럼. 살짝 올려요. 와사비 살짝 올리고요. 그다음에 고기 있죠? 아, 이거 살짝 맛있지. 올려. 아, 초밥으로 만들어. 저기서 또 초밥을. 아, 맛있겠다. 잘한다. 이거서 순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밥이랑 먹어야 됩니다. 그죠. 양념 아니고 생갈비는 쉽지 않은데 저거 밥이랑. 근데 고기가 좋으면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우와. 와. 여기 저녁이 몇 시 오픈입니까? 고기만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해서 갈 수 있나요? 추고돼요, 추고?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예, 추고. 아, 예. 가야겠다. 여기는 가야겠네. 여기 한번 가야겠다. 몇 시에 오픈인데요, 여기? 빨리, 빨리 궁금하다. 시그니처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 아, 진짜요? 아, 그러네. 우리 아직 안 먹었네, 그거.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왜 웃어보죠? 시그니처가 나왔습니다.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오모바일. 이거는 한정 판매 제품이고요. 생갈비를 포를 뜨는 생포갈비입니다. 와. 잔수 늘려주고. 와. 하루가 뭐 팀이 한 3명 정도밖에 못 해요. 3팀 정도? 그게 진짜 한정 중에 한정인 거예요. 오픈 런을 했는데도 못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우와. 아, 저걸 갖다 포를 뜬다. 그렇지, 이게 나비포처럼 해가지고. 그렇지. 저렇게. 오,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우와! 아, 마블링 장난이네. 우와! 아, 요거 좀 세다. 진짜 맛있어.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바로 갑니다. 아, 윤기 봐. 아니, 이거 무슨 돼지 껍데기야, 뭐야. 우와, 이거. 말이 안 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게. 우와! 어, 세다. 아니 우리가 소갈비에서 이렇게 줄을 세울 일이 있냐고.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나는 이걸 먹으면 좀. 이거 소야? 맛있지. 어, 나의 지금 이 소에 대한 이 견문이 이렇게 좁았나? 확실히 좀 더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거나? 얘는 부드럽고 식감이 살아있고 씹는 거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고기 안에 스프가 있어, 스프가. 스프요? 나오는 육즙이 스프를 만들 정도로 정말 많아요. 와. 아. 와, 이거 물건이다. 야, 이게 포를 뜬 거랑 안 뜬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할 정도로 진짜 색다른 식감이었거든요. 근데 양념갈비가 아닌데, 네. 약간 양념갈비 같아. 마무리로 불게티. 한우 불게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게티가 뭐야? 불게티가 뭐야? 뭐가 나왔는데? 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라면 대박! 나온다고? 우리가 아는 그 짜장라면에다가 좀 매운 소스를 넣어서 느끼함을 잡아주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아, 짜장라면에 한우 이거는... 갈비살 올린 호화스러운 메뉴. 아, 이 집 사이즈 좋다. 진짜 맛있어요, 저거. 저 반칙이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1인분 더 시키게 됩니다, 저거. 와. 아, 이거 보세요. 와. 어때요? Sound just good?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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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게티엔 파김치. 와. 저거 다 들어가나요? 아, 그럼요. 와. 느끼함을 이제 싹 가시게 해주네. 미리 표 오픈합니다. 저 이거 드립니다. 나도 일단 드릴게요. 어. 가격 대비 떠나서 소고기 1등. 진짜 맛있네. 제 인생 고기가 됐습니다. 좋아. 잠깐만요. 오늘 제일 좋아. 이거 발랐어요? 뭘 발라? 얼굴에 되게 광택이 나는데? 지금 기름 올라오는 거야, 지금. 야, 육즙 올라가, 육즙. 저기, 와. 승희 형님 분해납니다. 소 먹은 날은 그날 씻으면 안 돼. 좋은 기름 나오니까.